만나서 반갑습니다. 다 그렇습니다. 여기는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그곳 환상의 섬 제주도에 자취된다. 자, 오늘은 육다불이 들 수 있는 중대석을 25톤에 상차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25톤보다 낮은 상태에서 제가 상차하면은 상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위에 올라가서 상차할 겁니다. 와, 이거 무거워. 지금 땅 꺼질 것 같아. 아이씨, 아이씨, 빨리빨리. 빨리빨리 들어와. 아, 나 또 멀리 돼 있네. 야, 걸렸다. 이거 아무 데나 쑤셔내야 돼, 이거는. 이런 거는 자리 나는 대로, 느낌 나는 대로 그냥 아무 데나 쑤셔내야 됩니다. 야, 이쪽은 밑에를 깔았어야 했는데,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? 잘못이었나? 이 아저씨한테는 좀 조심조심 실어드려야 됩니다. 점심을 먹으러 가려면 이 아저씨 차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됩니다. 아, 쟤도 계속 앞에 탑을 칠까봐 너무 무서워 죽겠네. 것들도 같이 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. 지금 거리랑 탕수가 애매해가지고 탕이라도 더 뛸 수 있을지 않을지, 아, 이거 좀 애매합니다. 애매해. 자, 드디어 마지막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. 상차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막 땡추땡추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실리기만 하면 되니까. 옛날에 상차할 때는 좀 멋있게 예쁘게 동작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딴 거 필요 없습니다. 무조건 빨리 싣고 보내는 게 장땡이라서 그냥 막 이렇게. 이게 제가 발견한 초스피드 상차 방법입니다. 어찌됐든 제가 상차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복합 동작으로 하다 보면 유량이 퍼져서 이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씩 움직일 때는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.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. 뭔 소리야? 더 던지면서 삐틀면서 열었죠. 높게 보이는 것뿐 절대 과정은 아닙니다. 제 8호 태풍 바비가 이렇게 제주도 인근에 근접했습니다. 지금 8호 태풍 바비는 제주 서쪽 해상을 가장 근접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한 위치를 분석해보면 제주도 고산 서쪽 약 165km 부근 바다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어제 쌓았던 석축이 물기를 막아가지고 다른 돈으로 전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러. 와, 지금 근데 이것도 그나마 비가 좀 소강 상태인 겁니다. 와, 아까는 비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와가지고 비보다는 이번에 확실히 바람이 센 것 같습니다. 저기에 논에 물이 찰만하네. 와, 아, 이거 소리가 장난이야, 장난이야. 너무 웃기네. 예스, 이거는 저 뚝 위에 올려버려. 와, 오, 이거 물 뜨거워. 오, 긴급 작업을 끝내고 복귀하겠습니다.